아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바이퍼 카루타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작합니다. 네네. 그래도 바이퍼가 좋은 점이 있지요. 기본 딜이 세가지고 이런 거 퍼나드는. 그렇죠, 그렇죠. 확실히 기본 유지력이 뭐라 그래야 돼? 폭딜 느낌보다는 약간 기본 딜이 좋아가지고 확실히 좀 괜찮아. 아이고. 자, 여기서 용사 여지를 쓰고 모자를 패스하신 뒤에 바로 잡는 거. 크, 깔끔하지요. 이것이 바로 용사의 의지 아니겠습니까? 아, 이거 온오프 스킬이 쿨 없고요. 대신 에너지가 활용이 됩니다. 네네, 원기용 말고요. 안 보여가지고. 안 보여가지고 불안해 죽겠다. 소리로 감멸을 해야 된단 말이지. 안 보이는 게. 뚫어라. 좋습니다. 아, 아니요. 모자를 받기 전에 용사의 여지를 누르면요, 그걸 안 받을 수 있어요. 받기 전에. 아, 카벨 바꿔보고 싶습니까? 원하시면 해드려야지요. 카벨 바꿔서 보고 싶군요. 메커네이터 이런 거 쓰고 있습니다. 6%짜리 요런 거 쓰고 있습니다. 카벨 바꿔시 보고 싶으시구나.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들어갑니다. 카벨 바인드 컷을 원하시는 거지요. 아,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. 쉽지가 않아. 카벨 바인드 컷이. 스택 다 달라. 스택 좀 채워놓고 할게요. 될지 모르겠네. 바뀌기 전에 누르는 건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, 그렇죠. 네네. 마인드 거. 자, 3스택, 4스택 쌓고 들어가겠습니다. 아, 아마 안 될걸? 될까? 안될거 같은데. 했었거든요, 옛날에. 옛날에는 아마 무슨 버프 막 있었던 거 같은데. 들어갑니다. 쿨타임 좀만 기다리고요. 그래도 쿨은 돌려놓고 가야지. 아, 네네. 바이보 같은 경우는 유니티, UDT라고, 스택을 4번 쓸수 있는데요. 하나당 크리티컷 10%씩 올라가가지고요. 오케이. 40%가 올라갑니다. 그래서 바이보가 크리 데미지가 90%죠. 아, 108%죠. 원래는 장갑까지 해가지고 122%였는데. 아, 124%. 들어갑니다. 망했는데? 안될것 같은데. 이게 안될것 같은데. 야! 야! 아, 안 됐습니다. 씨, 뒤로 빠지는 게 늦었어. 아, 아깝네요. 아쉽습니다. 아쉽습니다. 아쉽다. 아쉽다.
뒤로 빠지는 게 늦었어. 한 끗 차이였는데. 73. 13개. 아, 이것으로 카루타 바이퍼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